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빠밤. 오호! 아줌마, 잠깐. 아줌마, 잠깐 뒤집어야 돼.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다리 똑바로. 괜찮아? 왜 그래? 정신 들어요? 들어요? 몸 괜찮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아니, 가만히 있어. 아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너무 세게 넘어졌어요. 네, 괜찮아요? 아니, 그래도 갔다 오는 게, 그래도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전화 줘봐요. 잠깐만. 병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받을 사람한테 빨리. 아이, 놀래라, 씨. 뭐야. 사람 앞으로 꼬꾸라지는 거 처음. 아, 놀래라. 아, 놀래라. 일단은 뭘 해야 되는데. 와. 인도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정말 크게 다칠 것 뻔했습니다. 아니야, 많이 다쳤어. 앞니빨 깨지고 했는데 사지가 갑자기 뭐 이게 뒤처리를 못하고 차를 빼줘야 돼가지고 오긴 했지만 옆에 아줌마들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전화해주고 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참, 놀래라, 씨. 앞으로 이렇게 꼬꾸라졌는데, 방금, 제가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거리다가, 옆눈질로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그대로 넘어가는 걸 봤어요. 뭔가 심폐소생술이나 기도 확보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갔는데 막상 닥치니까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옆에 도와주신 분이랑 같이 사람 바로 누이고 바로 이제 숨이 답답한지 아니면 이물질이 있는지 좀 확인하려고 입 주변을 좀 봤는데
오바이트나 이런 건 없었고 그냥 한 시간이 그렇게 제가 사람이 완전히 힘을 빼니까 그리고 경련이 있어가지고 몸을 뒤집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아가씨 한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몸을 이렇게 뒤집었는데 그 뒤집지 못한 시간까지 감안하면은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다가 처음에는 약간 놀라셨는지 말을 조금 더듬으시다가 혼자 스스로 일어나려고 힘을 줄 때 괜찮냐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심장 같은데 이제 좀 압박을 해보려고 손을 갖다 대니까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갖다 대니까 이제 말을 하면서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일으키지 않고 잠깐 동안 누워 계시라고 해놓고 그리고 제자리에 스스로 일어나서 앉는 것까지 확인하고 그리고 오토바이 빼는 김에 좀 그냥 바로 저는 출발했습니다. 아 참 놀래라. 지나가시던 행인분들이 119에 신고를 해 주셨는데 뭐 본인이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가족분한테 전화를 하라고 전화 통화 버튼 누르는 것까지 확인하고 그리고 저는 나왔습니다. 혼자였으면 이제 후속 조치까지 했겠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